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양파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잼이라 하면 설탕 많이 넣은 그 딸기 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조금만 넣습니다. 빵이나 이런 데 발라 먹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양파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는 지금 아주 큰 거고요. 한 개에 한 400g에서 한 500g 정도 갑니다. 그래서 요게 두 개만 하면은, 그리고 중간 양파는 한 네다섯 개 정도 됩니다. 요걸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잼은요, 가능하면 아주 얇게 써는 게 좋습니다. 뿌리 부분을 먼저 올리브유 있으시면 올리브유 쓰시고요. 올리브유 없으시면 식용유 쓰겠습니다. 한 3스푼 정도 쓸게요. 이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 잘 안 타거든요. 그러면 뚜껑을 한 번씩 덮었다가요, 불은 중불이나 약불 해놓고 잠깐 다른 거 해요. 옆에서 하면서 한 번씩 뚜껑 열어서 봐줍니다. 태우지만 마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잠시 후에 또 다시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렇게 볶아주고 또 뚜껑 덮고요. 잠깐 또 다른 일 하면서 봐줍니다. 약간 갈색나게 누런다는 건 괜찮아요. 20분 정도 볶은 상태거든요. 한 시간씩 이렇게 계속 볶으면서 갈색이 되도록 볶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까지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좀 3일분 안에 좀 속성으로 하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또 금방 다시 보겠습니다. 아주 약하게 낮춰 놓습니다. 좀 푹 익었다 생각하시면은 여기다 간을 하는데요. 소금은 3분의 1 정도. 드셔보셨을 때 조금 간간하다 느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여기다 설탕은요, 양파가 단맛이 나지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. 저는 큰 거 한 개에 한 스푼,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저는 두 스푼 넣고요. 물론 이제 더 단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지만 너무 달아도 양파가 또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 입에 맞추시면 좋아요. 다 된 것 같아요. 저는 한 30분 만에 불을 끕니다. 지금 불을 후라이팬에 기름은 안 두르고요. 불은 아주 약하게 해서, 혹시 토스트기 없으신 분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앞뒤로 구우시면 돼요. 기름 안 두르셔도 됩니다. 이렇게 구워서 먹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빵은 이제 토스트 기계나 아니면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없이 이렇게 구우시면 되고요. 자, 양파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양파 반 올려 드시고요. 또 아이들은 이렇게 주면 또 안 먹거든요. 아이들은 이걸 조금 적게 올리고. 계란 스크램블과 햄입니다. 햄도 이렇게 올려주고요. 이렇게 양파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